소저 황진이라 합니다. 이 궁벽한 곳에 사는 서생을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오래전부터 선생님을 흠모하여 왔습니다. 선생님과 길을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길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인데 그걸 어찌 나누겠다는 것이오? 보이지 않는다 하여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선생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고 계신 게 아니지요. 서경덕과 황진이, 조선시대 사상계의 거목이자 조선 후기 변혁사상의 토대를 마련했던 복제 서경덕과 조선조 제1의 기생이며 뛰어난 시문학 세계를 열어갔던 황진이의 만남은 황진이가 화담에 기거하는 서경덕을 찾아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서경덕과 황진이의 만남은 후세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있는 얘기거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경덕을 유혹하는 황진이, 그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는 서경덕. 그래서 황진이는 서경덕을 가장 존경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흥미로운 얘기거리만 넘겨버릴 수는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서경덕의 삶과 황진이의 삶을 살펴보면 황진이가 단순히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경덕을 존경했다고 쉽게 단정해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라이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유명한 서경덕과 황진이의 만남이 주는 새로운 의미를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이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허균이 쓴 식서록이다.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쓰기도 한 허균은 서경덕의 제자인 허엽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황진이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시대의 황진이의 출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식서록에는 황진이를 개성에 사는 맹인의 딸이라고 적고 있다. 식이냐? 그럽니다. 몇 살이냐? 16이옵니다. 오, 그래. 네 여식의 얼굴이 참 좋구나. 미천한 거 어여삐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리. 이 이름이 뭐냐?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 직접 아리거라. 황진이라 하옵니다. 오, 황진이. 어여쁜 이름이로고. 그래, 올라와서 내게 술 한잔 안 따르겠느냐? 나리, 제 여식이 미쳐나오나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옵니다. 그 점 헤아려 주시옵소서. 남자를 모른다. 좋다.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해라. 진이야, 왜 오늘은 말 한마디 없느냐? 어머니,
저 세대 소리가 들리시죠? 귀는 뚫렸으니 들리게 하지. 새들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저들에게는 양반도 없고 평민도 없을 게 아니겠어요? 신분을 탓해 뭐해. 그게 네 운명인데. 다행히 김진사 어른이 널 예쁘게 봐주시는 모양인데 그분 첩실로 들어앉으면 이애미 팔자 같기야 하겠느냐?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자식을 낳으면 아무리 양반의 씨라해도 서울이 아닙니까? 어쨌든 반쪽은 양반이니.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란 네 신세 같기야 하겠느냐? 가수고 도포입은 뭐예요? 제대로 벼슬도 못하는데요. 또 딸을 낳아도 저처럼 남의 첩살이밖에 더하겠습니까? 전 저와 같은 아내 제 자식에겐 남기고 싶지 않아요. 네 맘 모르는 건 아니나 그렇다고 달리 살아갈 방도가 없지 않느냐? 전 기생이 되겠어요, 어머니. 뭐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났는데 남의 첩이나 종으로 살다 죽느니 기생이 되겠다고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요. 그래서 잘난 양반네들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겠어요. 울며 불며 통사감을 하게 만들겠다고요. 진이야. 어머니, 자식 얼굴도 한 번 못 본 가엾은 어머니. 진이야. 하지만 이제 세상 사람 모두가 어머니 딸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게 해드리겠어요. 진이야. 두고 보세요, 어머니. 이 황진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요. 조선시대는 우선 엄격한 그 남존 여비 구조를 띈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이 억압받는 사회였고, 거기에다가 황진이는 여성으로서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천민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첩이었고 첩의 딸로서 두 가지 그러니까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어머니하고 이 딸이 돌아다니면서 양반가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 당시 상류사회의 풍조를 많이 보았겠죠. 그때 그 신부로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생밖에 없다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은 황진이가 선택한 하나의 마지막 출구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었고 황진이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사실상 모두 이뤘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기방소속과 관아소속 두 부류가 있다. 관기는 사치노예로서 양반들의 여흥을 위해 존재했다. 기생은 기회를 가진 여자 서생이라는 뜻으로서 매춘부와는 달랐다. 기생의 본업은 글, 그림, 가야금, 가무이며 몸가짐은 규중부인 이상으로 했다. 기생의 숫자는 작은 현의 10명 규모로부터 평양의 경우에는 200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통해서 명기라는 칭호는 극히 드물었으니 황진이의 명성은 곧 개성에 퍼졌다. 특히 1629년 한음 이덕형이 송도 유수로 재직할 때 송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담 야담들을 모아 적은 송도 기의에는 황진이를 진랑이라고 높여 부르고 있다. 특히 창에 매우 뛰어났음을 적고 있다. 당시 정치 상황은 군구 세력과 신진사림들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중종의 신임을 배경으로 혁신정치를 필요했던 조광조 등 신진사류들은 초야의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문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던 과거 대신 인격과 실천 의지를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를 실시하게 된다. 개성의 그 서경덕이란 인물이 확실히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서경덕이라면 이 과거를 보지 않은 사람 아니오? 그 시세를 따르기보다는 홀로 깨우친 사람이죠. 18세 때 대학을 읽고 경물치지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도학자로서 그 사색의 깊이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분의 학문이 깊다는 것을 알고 평소 존경해 오곤 있습니다만은 개성 사람들은 고려에 대한 향수가 많아 등용을 꺼려오질 않고 있습니까? 더구나 서경덕이 양반이라곤 하나 대대로 남의 땅을 붙여 연명해온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런 인물을 천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추린다면은 참된 인재를 놓칠 우려가 우려 큽니다. 우려 개성 사람들 적극 중용을 해서 화합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 현량과를 설치한 진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으니까요. 선생님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다. 지금 봬도 방해가 안 되는지요? 저 하늘 천지 하나 써서 벽에 붙이시고 벌써 며칠째 면벽 중이시라. 어군인가? 예, 선생님. 나라에서 선생님께 벼슬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바람 좀 쐬어볼까. 예명아라. 아니 어때 분단장도 안 하고 뭘 하고 있었던 게냐? 다 했어요. 지금 그렇고 가겠다는 것이냐? 뭐가 잘못됐는지요? 송공 어른이라면 대제학을 지내신 어른이신데 그분 모친 칠순잔치에 네가 분단장도 안 하고 그냥 가겠다는 것이냐?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네가 이름을 조금 얻었다고 해서 참안을 하는 모양인데 송공이라면 관서 제일의 기생을 내실 부인으로 두신 어른이시다. 그런 어른께서 여자를 보는 눈이 얼마나 높으시겠느냐? 전 비록 기생이지만 얼굴을 팔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인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황진인가? 내 이름은 많이 들어보고. 아니, 어머니께서요? 아, 개성에 명기가 있다는데 여자인 내가 모를 리가 있겠는가? 송구스럽습니다, 대백만. 과연 절색이로구먼. 내 자네 소리가 그렇게도 좋다길래 한번 들어보고 싶었네. 네, 대백만. 성공. 술 한잔 권하게나. 네, 어머니.
소문이 헛되지 않았구먼. 자넨 행색이 그게 뭔가?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교방에서 기생의 예의범절도 배우지 못했단 말인가? 예로부터 어른을 배울 때에는 지나친 장식이나 화장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였습니다. 전 비록 기생이지만 예인으로서 이 자리에 온다. 제 옷차림새가 소리를 하는 데 있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 그 차림새가 가식이 없는 듯하여 나도 마음에 드는구나. 여기 있는 엄수가 대금의 명인이 아닌가?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태부인 마님. 명인의 연지에 명창의 소리라. 거기다가 얼굴까지 이토록 출중하니 과연 명기 소리를 들을만 하구먼. 응? 안 그런가 자네? 그러하옵니다. 세상에 없는 가락인 듯하옵니다. 이 선녀가 하강한 듯 향기롭게만 느껴지옵니다. 그래, 자네가 바로 봤네. 아무렴요, 과연 절색입니다. 그러니 전 물러나겠습니다. 어허, 온 자리에 이 무슨 경솔한 행동이요? 절색이 나타났으니 소첩이 명무스러워 어디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알아서 물러날 것 같게요. 아씨,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 계기구 아씨인 주인이십니다. 지금 나가시면 계객의 주인이 쫓겨나는 형국이니 정령 자리를 뜨시려거든 소인이 나간 연희의 움직이심이 어떠실런지요? 수고하셨네. 자네는 뛰어난 인물이야. 아마 평생을 다녀도 자네를 알아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걸세. 선생님께서 조정에 나아가지 않으시는 뜻은 알지만 부재학 조광조의 개혁 의지는 선생님께서도 타당하다 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래. 외람된 말씀이오나 선생님께서 벼슬을 승낙하시면 생계 걱정을 덜으시고 학문에 전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네에게는 저 하늘이 어찌 느껴지는가? 선생님께서 빈 듯하면서도 비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 움켜짐은 빈 듯한, 잡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기록 꽉 차있으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라 하셨습니까? 화담의 철학은 한마디로 해서 기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기가 모이면은 일정한 사물이 되고 흐트러지면은
일장은 사물이 없어져서 눈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흙이 이 우리가 질그릇을 이루듯이 또 질그릇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흙과는 그 모양이나 굳기나 이런 색깔이나 다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질그릇 자체가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 자체는 그대로 태허의 상태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상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모든 사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이 자연 철학을 이룬 것이 화담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경덕은 자신의 저술에서 향이 타는 것을 예로 들어 기의 모습을 설명했다. 향이 타면 그 열기는 공중으로 흩어질 뿐 향을 이루고 있는 기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기항전설이라고 부르는 서경덕만의 독특한 견해다. 주기론적인 의미의 기는 우주와 자연의 변화 발전을 만드는 재료인 동시에 그 변화 발전을 일으키는 힘을 말한다. 서경덕의 학문은 중국 기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주제의식 논리에 있어서는 서경덕만의 독자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서경덕은 이런 이치로 물질이 의식에 앞서서 존재하며 그 물질은 스스로 변화 발전한다는 유물론적인 인식을 펼칩니다. 이는 조선시대 사상계에서는 서경덕 이전에는 일찍이 없었던 학문적 성과이며 독특한 철학 세계였습니다. 한편 과거라는 시험 대신 현량과를 통해서 숨어있는 인재를 등용해 새로운 정치를 펼치려고 했던 조광조는 서경덕을 적극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의 높은 학문과 덕망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경덕은 이를 사양합니다. 선비가 벼슬을 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네. 첫째는 호분은 있는데 때를 못 만났을 때, 둘째는 때를 만났어도 자기 역량이 부족할 때, 셋째는 호부도 있고 때를 만나서 그 성격이 산수에 숨어 살기를 좋아하면 벼슬을 하지 않는 법.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중종 14년 남권 심정 등의 훈구 세력들이 신진사류 세력을 몰아낸 김묘사화가 일어난다. 엄격한 왕도정치를 지향했던 조광조의 죽음과 함께 젊은 선비들은 크게 박해를 받게 되고 이런 정치 상황은 서경덕으로 하여금 더욱 학문에만 몰두하게 만든다. 계신지요? 스님! 야심한 시간에 오살님께서 말이지.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오다가 길을 잃어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넌 험한 길을 무사히 와서 다행이구나. 어서 들어오시게. 바쁘시네. 고맙습니다, 스님. 제가 닦겠습니다.
갈아입으시게. 고맙습니다. 스님, 법거량을 하러 왔습니다. 야심한 시각을 택해온 연유가 무엇인가? 소녀 황진이라 하옵니다. 재주가 많은 보살이라고 들었네. 재주가 많으면 다치기가 쉽지. 그건 어찌되어 그렇습니까?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릴 위험이 있고 가볍게 날뛰는 짐승은 화살을 맞을 재앙이 있기 때문이다. 하오면 제가 재주만 무성해 보이고 진리 공부는 못하겠습니까? 그대가 아무리 예인이라고 자처해도 지금껏 정인의 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세속의 정인한 건 끊기가 힘든 것이야. 호련히 문을 나선다고 해서 모두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지. 부처님은 하다못해 돌멩이에도 불심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는 법기가 작아. 그대는 학은 깊어. 그런 스님께서는 색을 모르면서 어찌 법기를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색을 두려워한다. 그렇지 않고요. 색을 탐해 파괴승 소리를 들으면 30년 수도가 공연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색과 공의 경계는 없는 것이지. 색을 탐한다 하여 그것이 어찌 파괴라 할 수 있는가? 다만 그것이 허무한 것이기에 색을 탐하지 않는 것뿐이다. 하오나 소녀, 아직 그 경계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그것을 몸으로 겪어야 하겠는가? 욕망의 뿌리를 자른다 하여 욕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법이지요. 네가 네 업을 쌓는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저 풍류객이 부르는 소리가 아닌 듯하구나. 이러한 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대상에 한 사람밖에 없지.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데요? 표목 안시인이라 정단 피울라천하 좌우를 부려 이사정 어른이 아니십니까? 날 아시오.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은 소녀가 알기론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 또한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명창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선 제일의 명기가 명창이라고 불러주니 영광이옵시다.
오래전부터 지인을 만나길 바랬습니다. 하나, 그대가 찾는 지인은 내가 아닐 것이오. 왜 그리 생각하시는지요? 그대가 비록 나를 명창이라고 알아주긴 하지만은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를 열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 가슴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오. 지인을 만나기 또한 어려우나 예인을 만나기 또한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니 이 기쁘기 한량이 없소이다. 선정간 어른을 매시고 살까 합니다. 그것이 진정이오. 예. 허나 인연이란 끝이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한을 정하시겠다는 게요. 예로부터 천지 운행에 가장 조화로운 숫자가 3이라였습니다. 늦지 않아 저희 집에서 3년, 선정간 어른댁에서 3년, 이렇게 6년을 동감이 어떻겠는지요? 사내로 태어나 그대와 하룻밤이라도 같이 보내길 원하질 않은 지가 없는데 6년이라면은 내게 너무 과분하오. 진정 과분하오. 뛰어난 예인이면서 명기였던 황진이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실현해간다. 대작 소세안과의 30일간의 사랑, 그리고 유명한 풍류한량 벽계수와의 일화 등으로 황진이는 기생을 선택했던 애초의 목적을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이사종과의 만남에서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사정과의 만남은 당시 사회 통념을 초월한 계약 결혼의 형태였다. 이는 황진이가 자신의 자유 의지대로 살고자 했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사내로 태어나 당신이라는 여인을 만났으니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부디 당신이 찾는 지인을 꼭 만나길 바라겠소. 명창 이사종과 명기 황진이는 서로 예인으로서 삶을 존중하는 6년 생활을 마친다. 그러나 황진이에게는 진정으로 정신적 존경을 보낼 만한 남성을 찾는 일생의 화두가 남게 된다. 기가 무시무종이라니요. 노자는 기가 유시유종이라 했고 사물의 본질이 이라 했습니다. 기보다 이가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허가 기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만약에 기를 생겨난 것으로 간주한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 생겨난다는 것인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벼슬을 마다했던 서경덕은 나이 43세에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로 과거에 응시하여 소과 생원시에 합격한다. 당시 이연적 이황 등은 주리론적 입장을 따르고 있었다. 이가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이라고 봄으로써 서경덕의 주기론과는 학문적으로 대립했다. 이 학설은 성리학의 바른 줄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기 철학은 서공께서 홀로 깨우치신 바이니 성현의 글을 읽어 남의 말을 전하는 것과는 사숙한 바가 다를 것입니다. 문자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사를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가벼운 바가 많아 우학들에게 그릇된 견해를 잘할까 염려가 돼요.
근신함으로 실수가 적고 방사함으로 실수가 많으니 반드시 서공의 자득한 견해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요. 서공, 어찌 이러십니까?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듯이네. 성균관이라 하면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인데 논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지요. 학문은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학문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 하고 파벌을 형성하려 함은 천만 번 그릇된 일세. 그러나 이대로 가신다면은 공께서 논쟁에서 지는 형국이 됩니다. 논쟁에 이긴다고 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닐세. 그저 하룻밤 안식처를 구할 수 있을 뿐. 그게 전부일세. 그러나 진리에 접근할 수는 있지 않겠는지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진리든지 아니면 거짓이네. 반토막 진리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야. 오직 완전한 진리만이 진리인 것이에요. 그것이 논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진실로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네. 이제 어디로 가시려는지요? 타박 없이 나를 받아줄 곳은 산수밖에 없는 듯하이. 그 후 석영덕은 개성 송악산 기슭에 있는 화담에 집을 짓고 평범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학문을 정진해 나간다. 자신의 독특한 기철학 세계를 완성해 나가면서도 곤궁한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직접 체험을 통해 사회 문제를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려고 노력한다. 서경덕은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주상 전하께 두 번 절하고 말씀을 올리나이다.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국상을 당해 백성이 상복을 입는 것은 다만 의리 때문인데 3년이나 오래 있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고 백립을 쓰고라도 수력과 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인의 제도가 아니며 경중을 헤아려 서인의 반열은 3개월만 상복을 입게 함이 옳은 일이옵니다. 이렇듯 서경덕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으로 백성들의 처지를 헤아리는 융통성 있는 면모도 보인다. 그러나 서경덕의 상소문은 왕에게 올려지지 않는다. 마음 쓰지 말게. 나의 상소문이 애초에 주상께 전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네. 하오면 어찌하여 상소를 올리셨는지요? 내 생각을 적었던 게지. 주상께 올리는 심정으로 백성을 생각해 보았던 게야. 또한 사가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후세 증거로 남기를 바라셨던 게지요. 서편의 기운을 보니 오늘은 누가 찾아올 것만 같구만. 서경덕과 황진이의 만남은 마치 운명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황진이는 필사적으로 서경덕을 만나려고 했고 서경덕은 이미 황진이와의 만남을 예견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왜 황진이는 그토록 서경덕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이미 황진이는 뛰어난 예술적 재질과 미모로 당대 네로라 하는 남성들을 모두 농락했습니다. 마침내는 30년 면벽을 하던 지족선사마저도 정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황진이는 자신을 속박하던 시대적 굴레까지 벗어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지만 황진이는 여전히 한낱 희생일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석영덕을 찾는 황진이의 심정은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어떤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고 했고 그래서 필사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흥미로운 하나의 얘기거리로만 남아있는 석영덕과 황진이의 만남. 이 만남의 또 다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석영덕과 황진이의 너무나 다른 삶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만남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나누고 싶다 했는가? 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나 같은 선생도 자네 이름을 듣고 있었으니 비록 여인네라고는 하나 그 배움이 어지간할 터인데 내가 가르칠 것이 뭐가 더 있겠소? 미천한 것이라 선생님께 누가 된다 하시면 물러나겠습니다. 천지는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오. 그만큼 제가 보잘 것이 없는지요? 중국에서는 지푸로 개를 만들어 재물 대신 쓴 다음에 버린다오. 그러니 천지에서 보면은 양반도 상민도 하늘 아래에서 다 공평한 것이라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그 말이요. 하늘 아래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단 말씀 참으로 고맙습니다. 천하게 태어나 죽기 전에는 그 한을 풀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러한 법을 만든 세상을 마음껏 희롱이나 하며 살까 했으나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듯하옵니다. 소녀를 거두어 주십시오. 평생을 사모하여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해줄 것이 없소이다.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한간 미물도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있고 자네가 머무는 것을 누가 뭘 하겠나. 고맙습니다. 주무시지요. 그렇지. 선생님, 주무십니까?
선생님. 일어났는가? 제가 화담에 온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었나? 사모하는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나비가 꽃을 찾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물속에도 화기가 있고 돌속에도 불꽃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황토가 불을 만나면 폭발하고 석회가 물을 얻으면 굳는 것은 음기가 양기를 따르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하네. 하우면 왜 저를 취하지 않으시는지요? 모르는가? 난 이미 자네를 취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밤마다 거의 기를 자네한테 보냈으니 음양의 기가 화합된 것이 아니겠나? 선생님.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닐세. 죽어서 흙이 되는 먼지에 불과한 것이야. 이제 자네와 나 기가 통했으니 이가 통할 날도 있을 것이야. 선생님, 송도에 삼절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송도 삼절이라, 그게 누군가? 박영폭포와 선생님과 지금 이 술잔을 드리는 진이입니다. 비록 해악이지만 또한 이치에 맞는 말이었어. 인생의 중심을 자연에 둬보게. 애욕도 욕심도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니겠나? 노자는 문 밖을 나서지 않고 천하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넨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 뭔가 자연스럽지 못할수록 말이 많은 것이 아니겠나? 응? 하오면 선생님과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 아, 이것은 뭐냐면 즐기는 걸세. 즐기는 것이라고요? 그래, 뜻이 통하면은 말하는 것이 즐겁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10년간 계속되면서 정신적인 교류를 나눈다. 중종 38년, 서경덕은 대제학 김안국의 천거로 후릉 참봉에 제수됐다. 그러나 신병을 이유로 다시금 표소를 사양한 뒤 자신의 철학을 집필하기 시작한다. 이때 완성된 서경덕의 논문들은 화담집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200여 년이 지나 청나라 권륭제가 편찬했던 사고전서 총목에 조선 학자의 저서로는 유일하게 수록됨으로써 나라 밖에서도 그의 학문 세계는 그 수준과 독창성에서 인정을 받는다. 1546년 명종 1년 서경덕의 병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간다. 선생님, 지금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생사의 이치는 이미 안지가 오래라. 마음이 편안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겠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내가 말한 바는 모두
문자상의 찌꺼기일세.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는 것이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진이는 석영덕이 죽은 후 그의 자취를 찾아 평소 석영덕이 즐겨 다니던 곳으로 유랑을 떠난다. 그 여행은 석영덕 사망 후 약 3년 동안 계속된다. 조선조 최고의 명기 황진이가 문남성과의 만남에서 남긴 일화들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나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석영덕과의 10년 만남에는 다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황진이는 그 일생에 걸쳐 유일하게 자신을 알아주고 평안의 세계를 전해준 석영덕을 최후의 남자로 간직한 것이다. 석영덕을 만난 후 황진이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석영덕이 죽자 3년 동안이나 그 석영덕의 자취를 찾아다녔을 만큼 황진이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석영덕의 그 무엇이 이토록 황진이를 철저히 변하도록 했을까요? 석영덕이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봉건적 신분사회를 우롱하면서도 결코 그 신분사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었던 황진이, 석영덕을 통해서 비로소 그 한계를 극복했던 것이 아닐까요? 즉 하늘 아래 사람이 사는 이치가 똑같다는 석영덕의 가르침이 황진이의 일생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신분의 벽을 강한 자의식으로 뛰어넘은 여인으로, 그래서 그녀의 시문학 또한 더욱 높게 평가받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인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